뭐냐면은, 그래,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때 공부 안 하고 책 읽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 사실 인간에게 독서 이상의 양식은 없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은 독서를 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인내심이 키워지기 마련이며 자아실현이 되고 있다는 강한 만족감을 얻는다. 게다가 독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며 자신의 삶과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면을 강화하는 최고의 힘이다. 이 디지털 컴퓨터, 빅데이터, AI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천착해왔던 그러한 문명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 삶입니다. 근데 인간만은 그렇게 오래 살고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로 잘 산 삶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뭐랄까 벗어나고 싶은 운명인데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계속적인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감을 하고 싶은데 그 소설이 아닌 이런 그 좀 뭐랄까 인간적인 피부에 서로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왜 여기에 가지고 나왔냐면은 많은 방법, 컴퓨터나 이런 그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독서에 대한 약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죠. 독서는 그렇게 그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독서는 뭐냐 하면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일단 고급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독서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단 인류가 고급 인간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더 큰 것은 진짜 힘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외면의 힘입니다. 외면의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쫓아가는 그 힘이에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는 일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보다 좋은 가족을 거느리고 심지어 남보다 좋은 외모를 갖고 이런 것들이 외면의 힘이죠. 그런데 이 외면의 힘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이 외면의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내면을 상실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그 아주 힘이 있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조차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그 외면의 힘이 아닌 진짜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진짜 힘은 이제 우리가 외면의 힘의 반대로 뭐라 그럴 수 있죠? 진짜 힘은 외면의 힘의 반대가 뭐죠? 내면의 힘. 네, 내면의 힘이죠. 이 내면의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외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일단 경쟁이 너무 심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몇백 명, 몇천만, 몇백만, 몇천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절대 성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내면의 힘은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지만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 내면의 힘. 그래서